번째 포인트, 산업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발상 방법 및 아이디어 전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디자인 발상의 발전 단계를 보면 어떤 디자인의 발상은 사물의 모방이나 기존 제품의 모방에서 출발이 됩니다. 후진국일수록 모방 단계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외국에서도 보면 어떠한 신제품이 나오는데 금방 어떤 다른 나라에서 완전 똑같은 외형이 똑같은 제품이 금방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모방 단계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자인 발상 단계는 모방, 수정, 적응, 혁신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모방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은 개발 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모방을 통한 수정 과정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어떤 제품 디자인이 활성화된 시기를 보면 이러한 선진국의 제품을 수정을 통해서 제품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죠. 적응은 선진국에서 시도되는 디자인 단계로서 수정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창조적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외국을 예를 들면 뭐 애플사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은 유행이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단계로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적응과 혁신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디자인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모방과 수정은 중진국과 후진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디자인 발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서 모방 디자인이라고 했었죠. 예. 이 모방 디자인은 신제품 개발 초기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즉, 어떤 뛰어난 제품 하나를 두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기존의 성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용도와 형태 등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바로 모방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리디자인은 기존 제품의 형태, 기능, 색채, 재료 등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전의 제품을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 소비자의 기호도가 변화하게 되면서 또는 경쟁 제품 출현하게 되어서 기존 제품을 리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타일링은 양식화라고도 하고 기존 제품의 구조나 기능은 그에 같고 외관만을 변경하여 새롭게 하는 작업을 바로 리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념, 사고, 개념, 견해, 상상, 목적 등으로 디자인에서 아이디어란 관념의 착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자, 발상법의 종류로는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법이 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법은 오즈본에 의해 창안된 회의 방식입니다. 어떤 이 브레인스토밍법은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표출해내는 방법입니다. 현재 디자인 분야와 일반 그룹 단위의 회의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 브레인스토밍법에서는 비판을 언급하고 자유분방한 의견과 양을 추구하게 되고 결합 개선 등이 제시됩니다. 시네틱스법은 두 개 이상의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결합하거나 합성한다는 의미로 문제의 관점을 다르게 하여 연상되는 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고든법. 이 발상법은 미국의 고든에 의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법과 같은 방법이지만 명확한 주제가 아닌 컨셉이나 키워드만을 제시해서 기반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면도기 같은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테마를 깎는다라고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참가자들로부터 깎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발언들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런 회의 과정을 통해서 기발한 발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든법이 되겠습니다. 카탈로그법은 주로 개인이나 분명한 목적의 의식을 갖고 동영상, 광고, 카탈로그, 문서 등을 보면서 아이디어 발상을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자가 자료를 통해서 어느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개인적 유비, 상징적 유비, 공상적 유비, 직접적 유비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법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항목을 나열하고 특정 변수 등을 검토, 분석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연상법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접근법, 접근법, 유사법, 대비법, 인과법 등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서 아이디어 전개 과정은 발의를 하고 확인, 연구조사, 분석, 종합평가, 개발, 전달의 과정을 갖습니다. 이 발의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확인은 선정된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측되는 모든 가능성이나 문제점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구조사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성과 문제점을 철저히 연구와 조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은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분석된 결과를 조직화하여 종합하고 개발 여부, 가치 등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개발은 디자인화된 제품으로 시각화하여서 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전달의 과정은 개발된 제품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품 디자인 계획 및 프로세스. 제품 디자인은 해당 제품의 목표와 범위, 기능과 디자인, 시장성, 사용자, 어떤 조형적인 특성, 조직 및 예산 등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이 사용 시에 요구되는 물리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 디자인이 가져야 될 조건으로서는 제품의 기능과 형태 등을 통하여 제품이 지녀야 하는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적인 제품 디자인 조건으로서는 기능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제품 디자인 행위를 전개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획 수립, 컨셉 수립,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목업, 도면화, 모델링, 결정, 상품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케치 및 렌더링 기법에 관한 일반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대상물의 조형 요소들을 간략화, 변형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조형의 질서와 감각, 법칙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래치 스케치는 썸네일 스케치라고도 하고요.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스케치로 구상된 아이디어를 표출하거나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스크래치 스케치는
자유롭게 손으로 그리는 프리핸드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크로키, 썸네일 스케치 등이 익숙하게 됩니다. 러프 스케치, 개략적인 스케치로 스크래치 스케치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거나 전체의 구성을 정리하는 스케치를 말합니다. 이 러프 스케치는 간단한 음영, 컬러, 재질감 등을 부여해서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스타일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중에서 가장 정밀한 스케치가 되겠고요. 목적에 따라서 부분 또는 전체 외관상의 컬러, 질감, 패턴, 스타일 등이 정밀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렌더링 이전에 최종 스케치 작업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은 무엇일까요? 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최종적으로 제작이 될 거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색채로 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완성 예상도를 말합니다. 사실감이 들 수 있도록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는 매직 마커와 수채화 물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의 기본 요소로는 형태 표현, 음영 및 색상 표현, 공간 표현, 재질 표현 등이 있습니다. 자, 모델링에 관한 일반 지식.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의 형태를 3차원적인 입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의 양감, 색상, 질감, 촉감 등을 표현을 통해서 제품을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프 모델. 자, 아까 스케치의 종류에도 러프 스케치라는 게 있었죠? 바로 이 러프 모델은 스케치 모델로서 연구용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만들어지는 단계를 말하고, 디자이너가 이미지 전개와 확인, 형태감과 균형감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모델은 제시용 모델, 더미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제품 디자인을 제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좀 더 디테일감을 가지고 외형상으로 실제 제품과 가깝게 도면에 따라서 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토타입 모델. 실제로 가공, 제작되는 워킹 모델로 디자인이 결정된 이후에 제작자가 만드는 완성형 모델을 말합니다. 이 프로토타입 모델은 실제 형태와 재료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